윤석열 이게 아직까지 나 입에 안 붙네 이게. 취임 전 박근혜를 만난다고 대구를 찾아갔던 일 기억하시죠? 왜 굳이 대구까지 먼 길을 달려가 악수하고 손붙잡고 그와 또 하필 유영아 변호사가 마중을 나와서 박근혜를 만나고 유영아 변호사의 대구시장 출마를 간접적으로 지지하는 거 아니냐고 시끌시끌했던 것 기억하시죠? 그래서인지 오고 가는 정이 있는지 뭔지는 몰라도 윤석열의 취임식에 느긋하니 선글라스 장착하고 참석하신 박근혜씨, 그걸 한박 웃음으로 반기는 김건희와 윤석열, 퇴장하는 길까지 배웅하면서 지극정성으로 모시는 모습이란 명색이 대한민국 서열 1위, 대통령을 저렇게 잡아당기는 게, 아 그렇죠, 진짜 서열 1위는 나야 나 라고 하는 건가? 철부지 어린애 챙기듯 혹은 동네 바보 돌보듯 우리 여사님 참 마음도 고우시다. 잠시 안구정화하고 가겠습니다. 서울의 손님 파이팅입니다. 구독 좋아요 열심히 누르고 슈퍼챗도 좀 쏴주고. 박근혜 입장에서는 윤석열이 자기를 감옥에 보낸 원수일 텐데 이분도 동네 바보급인가 아니면 이게 배알도 없는 건가, 하지만 뭐 나름의 이유가 있겠거니 하고 추측을 해보건대, 윤석열의 취임식에 초대받은 박근혜, 그리고 그 행사에 박근혜가 참석하기 전까지 미뤄뒀던 대구 수성을 지역 공천, 취임식이 끝나자마자 유영하 후보 탈락. 이야, 기술 들어갑니다. 검찰개혁도 찰떡과 찰것처럼 굽신거리더니 바로 임명자 등에 칼꼽. 이번에도 자로 딱 잰 듯 한치의 오차도 없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즉시 사용 후 폐기. 피도 눈물도 없는 검사들의 세계, 기득권 카르텔의 세계, 비정하기 짝이 없는 먹고 먹히는 정근의 세계. 지금쯤 박근혜와 유영하 변호사는 무슨 생각을 할까요? 에이, 또 속니 또 속아. 그러고 보니 아까 김건희의 그 못된 손, 대통령이 된 남편을 한 바짝 뒤에서 조용히 내조하겠다고 하더니만 철부지, 대한민국 서열 1위를 아무리 모질이라도 뒤에서 막 잡아당기고 그래도 되는 거니? 아니면 이 냉정한 세계에서 어차피 박근혜는 이미 다 써먹었으니 너무 급신거리지 말고 그냥 대충 인사만 하고 보내 뭐 이런 건가요? 후일담을 들어보니 국민의힘 내부에서 대구 수성을 공천 결과가 이미 나왔는데 취임식이 있던 전주에 발표하려 했으나 취임식 이후로 발표를 미뤘다고 하던데, 캬, 이거 뭐 한 가지 더, 취임식이 있던 날 밤 신라호텔 33억이나 들여 성대히 치러진 만찬장에서는 술이라면 사죽을 못 쓰는 윤석열 주책바가지가 자꾸 술을 마시자 김건희 레이저 발사! 윤석열 술잔을 마시다 말고 내려놓는다. 귀여운 남성이라면 저 눈빛이 무엇을 말하는지 아마도 단박에 알아차리시겠죠? 마치 복화술로 착착 좀 마시지. 표정만 봐도 음성 지원됩니다. 비선 실세의 기회에 눌려 한나라의 대통령의 수적이 노란하는 꼴을 또 봐야 합니까? 정리 좀 해볼까요? 윤석열의 정적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보복 시도 당한다. 국민의힘 경선 때 마수였던 홍준표, 유승민을 저격함과 동시에 필요하다면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철저한 그들만의 리그를 보며 우리 민주 시민들이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날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것만 같습니다. 같은 날 윤석열과 김건희의 모습을 보니 취임식의 주인공은 윤석열이 아니라 그의 부인, 아니 이거 뭐 인형술사인가요? 뭐 하여간 대한민국 대통령 취임식은 김건희의 화려한 봄나들이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국민들이 지어준 용산 직무실의 이름, 용한 집에 사시는 두 분, 개인 자산 불리기에만 용하신 게 아니라 나라 살림 챙기는데도 용하셔야 할 텐데 벌써부터 공직기강은 막말로와 조작기술자들로 떡칠되고 있고 큰소리 뻥뻥 친 공약들은 연기처럼 증발되고 있으니 이 소문난 대통령 취임식 잔치에 먹을 것 없는 서민들의 고통만 남는군요.